가지가 시작 따뜻한 피에 축배 우리 멀 때까지 마셔 새벽이 올 때까지 미쳐 지옥의 입구에서 춤을 춰 제가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은 온전히 제게 이런 모습을 준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고 그 조건이 내가 온전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능력과 불일치할 경우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? 그럼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내가 변할 수 있을 것이냐? 그럼 그 변화의 한 부분들을 한번 선택해보자. 좀 동화 같은 그런 이솝 동화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의 단초들을 제시하면서 그 제시의 방향이 최초의 어머니로부터 왔다.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의 어떤 표상을 저희가 응축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제목은 마마 돈크라이가 됐습니다. 일단은 드라큘라 백작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영화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머릿속으로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하기 힘든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드라큘라에 가깝게 어떻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부려서 거기에 가깝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그 드라큘라가 왜 이래 뭐 이래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그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매력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역할의 매력을 좀 더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. 이 판타지적인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초반에 엄청 많았어요.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본 안에 들어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본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어떤 중성적인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또 강렬한 아주 사악한 이미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에 초점을 맞췄고요. 그리고 영빈 형하고 저와는 조금 색깔이 이제 조건부터가 달라서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. 달콤한 꿈
시작되지. 구름 아래선 보름달은 사라진다.